근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는 안 할 거야? 아니 할 건데. 근데 이렇게 찍을 때는 그냥 뭐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나 두 시간 문 안 열었어. 아홉 시에 열어. 아, 산책로에서 봤던 구름다리. 맞지? 응. 쟤 복도 말고 있지 않았어? 언제 왔대? 몰라. 엄청 빨리 왔네. 여기가 구름다리입니다. 네. 예쁜 글귀들이 있죠. 하나하나 찍어줘야지. 진짜? 여기도 예뻐. 밤에 하교도 여기로 하는데 밤에가 진짜 예뻐. 이제 여기를 구름다리 기준으로 아래층은 남자층이고 여기 위에는 여자층입니다. 저는 8층에 사는데요. 여기는 5층이고. 야, 빨래 갖고 오자.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기숙사에 잠깐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제 6시 20분이라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왜? 이 정도면 3분이면 빠진다. 아니다.
집탄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집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집탄하고 왔습니다. 3주의 여행지. 잘 하셨나요? 무슨 집편이에요? 저희 경제경영 집편이라서 저희도 경제경영인데 맨큐의 경제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집편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친구들 둘이 스터디 그룹을 형성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희는 근데 첫 번째부터 했는데 1부를 다 끝냈고 오늘 2부에 사장을 했어요. 아직 멀었네요. 저희 10장까지 했어요. 10장 까짠 게 아니라 10장부터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언제 집편? 집편한다고? 집편 준비. 네가 했어? 아니, 나도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 근데 너 PPT 글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시끄러.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봐. 뭐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잘생김을 접하고 있어요. 아, 브이로그 계세요? 네. 아, 오케이. 너무 인정합니다. 연세리요. 우리 가족. 팬클럽 들어왔네. 응. 팬클럽 회장님. 응, 맞아요. 너무 잘생겼어. 들어왔고요. 컴퓨터 중으로 경기 지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국 의회가 미국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미국을 자동차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가격 수용자라고 하고 자동차 수입량의 변화, 미국 소비자들의 손실, 미국 생산자들의 이득, 정부의 조세 수입 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래프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